이 장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전문의 선생님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회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 왜 이렇게 눈치를 보지? 자, 이제 환자를 만나러 병실로 들어가 볼까요? 양력이 보여. 땡겨요, 할아버님. 배가 아마 빵빵한 느낌 때문에 조금 땡기실 거예요. 의사는 환자 상태를 파악해 치료 시기를 정합니다. 이대로 목요일부터 이제 해서 이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원 환자들의 아침 회진이 끝나면 외래 환자들 진료를 봅니다. 전자차트에 환자의 진료 기록을 입력하고요. 이제 항문에서 8cm 정도 떨어진 위치. 환자와 상담을 통해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고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하는 일이죠. 항문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털어져 있고. 또 외래 진료 틈틈이 각 분야 전문의들이 모두 모여 회의도 합니다. 아래 하나만 아래 밀어주세요. 네. 오늘은 외과, 비뇨기과, 방사선 종양학과가 모였는데요. 이렇게 여러 진료과가 함께 모여 환자에게 필요한 최상의 치료가 무엇인지 의논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배 쪽에 이제 두 군데 새로 이제 보이는 범위는 이제 방사선 수술을 이제 해서 치료를 할 예정이고요. 곤란 부위 다합제 진료를 통해 치료 방법이 정해지고 나면요. 그 부위도 같이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모아져서요. 네. 구체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듯한 포스! 바로 CT에 방사선 치료받을 부위를 표시하는 겁니다. 암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쪼일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치료 계획용 CT에서 재구성한 영상하고 네. 지금 방금 전에 치료 기계에서 얻은 영상하고를 이제 위치를 이제 맞추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위치를 맞추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게 돼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저기서 방사선이 나와서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지금 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환자 이외에는. 예, 실제 치료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방사선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네. 실제 치료할 때는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잡폐된 공간 밖에 있어야 됩니다.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피폭 위협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까요? 방사선 자체를 계속 노출이 되죠.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네. 이제 물론 피폭되는 양이 있지만은 암을 치료한다라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방사선 치료를 위해 이렇게 전 치료 과정을 컴퓨터로 제어합니다. 드디어 치료가 끝났습니다. 헉, 벌써 해가 지나요? 하지만 수술실에 불은 켜졌습니다. 진료과에 따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도 있거든요. 아, 근데 식사는 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요? 아니요, 아직 못 갑니다. 곧 열릴 학회 준비 때문에 공부할 게 남았거든요. 자, 물론 과마다 모두 다르겠지만서도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쭉 따라다녀본 전문의 하루. 와, 출근하면서부터 뭐 회진에 진료에 공부까지 정말 숨 쉴 틈 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렇게 해서 건강을 되찾은 환자분들과 또 그 환자분들을 바라보는 가족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자리를 다시 스튜디오로 옮겨서 우리 장원준 선생님과 함께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의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까? 의대를 들어가야 되고 네. 의대를 들어가는 방법은 고등학교에서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네. 있고 대학을 들어오고 나서 이제 2년을 마치고 편입을 하여 본과 과정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편입할 수도 있군요. 예. 네. 그리고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나서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네. 이제 본과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의대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야,
이제 네. 그걸 따야지만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전공인가요? 전문인가요? 의사 면허 시험을 네. 통과한 의사는 네. 일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일반이.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의 의사. 그럼 그 상태로 인턴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예. 필수적이지는 않은데요. 네. 실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개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대부분은 이제 더 전공을 정해서 공부를 하고자 네. 인턴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맞아요. 아, 그러니까 개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개업했다고 아무도 오지 않는군요. 실력이 없을 수 있으니. 네, 그죠. 아무 경험도 없고 네. 실력도 없으니까. 책으로만 배운 의료. 아, 책으로 배운 의료로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인턴으로 들어가서 또 1년 정도를 하고 거기서 네. 또 이제 전공이라고 불리는 레지던트 과정을 또 가야 네. 되고 또 아까 쭉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펠로우까지 해서 한 네. 13년 정도가 걸려버리는군요. 레지던트가 끝나면서 전문의를 따게 되고요. 네. 전문의 상태에서 네. 더 수련을 받는 상태가 펠로우라고 할까요? 정말 뭔가 굉장히 먼 고난의 길이네요. 의학 공부하시면서 뭐 어떤 점이 좀 어려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도저히 다 외우지 못할 정도의 양을 외우라고 해요. 네. 그리고 시험을 치죠. 의대생들은 정말 공부할 때 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거를 외우고 네.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음 거를 또 외우고 네. 또 잊어버리고. 아,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이게 공부의 방법인데요.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네.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도 이제 기억 속에 남아있게 돼요. 저는 암기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냥 네. 소위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다 외워라 이런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적성에서는 조금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네. 과정은요. 보통 의사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전공 따라 많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개업한 의사 같은 경우는 네. 수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개개인하고 전공 과목에 따라서요. 네. 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전문의로서 일하게 될 때 처음 시작하는 월 연봉 기준은 6천만 원에서 많은 곳은 9천만 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요. 이후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 네. 어느 정도 연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이제 주어질 수 있고요. 네. 의사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제일 필요한가요? 저는 끈기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끈기요? 네. 이제 매번 공부해야 될 때마다 너무 양이 많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계속 그거를 해내야겠다는 노력하는 부분.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최선의 답을 찾을지에 대해서도 노력을 네. 해야 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끝이 없어요. 실제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걸 향해서 갈 수 있는 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